매주 토요일 1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을 하면 좋을지 마스크에 대한 착용 지침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됐는데요. 야외에서 사람 간의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잠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권고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폭염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찜통더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폭염과 그리고 코로나19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주치 365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직접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과 상담을 나눌 거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두고요. 혹시 나는 문자가 더 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직접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의 365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재생치료 전문의 정찬일 원장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고생 많으시죠?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찬일 원장님이 오늘 이제 벌써 세 번째 저희와 함께하러 예,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예, 항상 좀 재밌고 즐겁게 시간을 채워주셔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뻥 뚫어주는 아주 좋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함께하니까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건강주치 365 계속해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저희 건강주치만의 특별한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건강 이슈, 저희가 키워드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 키워드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건강 이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는데 방사능 오염수. 정말 그 최근에 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이슈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누출된 양이 그 124만 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수영장 크기 한 500배 정도의 그 양이 누출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알프스라고 하는 그 다핵종 처리 시설을 가동을 하고 또는 그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하면서 얼음벽을 설치하고 이렇게 뭐 누출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역부족이다 보니까 해수로다가 이것을 방류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그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해수에 이 30년이나 40년을 걸쳐서 누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총량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 해수에 이게 이제 흘려 보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캐나다나 그 미국의 서해안까지 도착을 하고 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까지 온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뭐 그 세슘 농도가 한 5배 정도 넘는 우럭이 잡히고 네, 기형아 물고기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의 식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또 스트론늄 90 같은 이런 물질들은 그 공기나 음식을 네,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골수암이라든가 백혈암 또 갑상선암 같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게 한 300년은 돼야지만 안정화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와, 식탁에 이게 태평양을 타고선에 전부 다가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네, 상당한 피해를 보고 실제로 우리 건강에 특히 암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삼중수소 같은 이런 이제 방사능 물질들은 조금 위험도는 떨어진다고 하지만요. 이거는 핵시설 처리로다가 이게 차단이 되지 않는
그래서 환경 파괴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방류 결정을 할 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알면서도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예, 그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데요. 예, 뭐 자국에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환태평양에 있는 모든 국가들, 어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건강을 타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피해를 주는 조금 그 우려스러운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자국을 보호하면서 타국에는 피해가 가고 그리고 이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말 악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지만 이게 뭐 100년, 300년 이렇게 지속이 돼야 한다고 하니까 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까지 더 좀 답답하면서 뜨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는 이제 건강 주제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네, 건강주식 365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좀 재밌고 알찬 주제의 강연을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좀 어떤 주제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그 어깨 질환에 대한 재미난 강의를 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문제를 좀 하나 내봐도 될까요? 저에게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그 관절의 움직임이 큰 관절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관절의 움직임이 가장 큰 곳이라고 하면은 우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이 손목. 예. 그리고 요즘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목 뭐 이런 데 생각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손목이나 목 관절 이게 이제 많이 움직이는 하는데요. 실제로 관절 가동 범위 넓게 움직이는 이것은 우리가 어깨 관절이 가장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 관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하루에 한 3만 4천 회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머리 빗을 빗는다든가 또는 그 뭐 기지개를 켠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 중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만큼 퇴행성명 하나도 빨리 오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조금만 어깨 통증이 있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그 불가능한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흔하지만은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질환명과 그 진단법,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그 관리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여야 하는 어깨 질환, 정말 무릎만큼이나 중요한 관절 부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떻게 좀 증상들이 찾아오고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질환입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켜셨는데 나 요즘에 어깨 좀 뻐근한데, 어깨 좀 아픈데, 요즘에 어깨가 조금 좀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의 증상은 어떤 질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상담 나눠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때, 궁금한 점 있으실 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머뭇거리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깨 관절이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가장 크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봐도 조금 이렇게 좀 크잖아요, 부위가. 예, 그러면 좀 복잡한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실제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관절은 아닙니다. 흔히 어깨 관절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무려 6개 이상의 관절이 합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는 그 팔뼈, 상완골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골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싸고 있는 이제 관절와라고 그 상원 골두가 이렇게 덮는 고개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어깨 관절이고요. 연골로 돼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이 쇄골 부분하고 흉골 부분 또 쇄골의 그 끝단, 말단 부분하고 견봉 부분하고도 연골로 다 이루어진 실제로 세 개의 관절이 진짜로 연골이 있는 관절이고요. 그거 외에 연골은 아니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흉골 부분, 가슴 앞에 있는 흉골 부분하고 늑골, 그 사이에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늑골하고 견갑골 사이의 움직임. 또 하나는 그 관절은 아니지만은 견봉 아래에 있는 어깨 뼈 아래에 있는 그쪽에서도 움직이는 이제 가짜 관절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최소 6개 이상의 관절의 움직임으로 네.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면서 미묘하고 복잡한 어깨 운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은 360도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불안정한 이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만 봐도 이렇게 전면과 후면의 모습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어깨 관절의 특징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깨 관절의 이제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관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의 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목 부분이라든가 흉추 등 허리뼈의 그 안정성이 중요하고 또 어깨 관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뒤쪽에 있는 날개뼈라고 하는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네. 우리가 원활한 어깨 운동이 이루어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은 되게 다양해요. 많은 어깨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들이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연속된 스펙트럼 상에서 일관되게 쭉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만 좋은 안정된 어깨 관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 자체가 6개로 좀 이루어져 있고 예. 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날개뼈라고 부르는 예. 견갑골 뭐 그렇죠. 이런 데서 좀 잘 받쳐줘야 예. 되고 예. 맞습니다. 질환의 뭐 종류도 굉장히 많다, 다양하다. 그래서 뭐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깨 회전근개라고 뭐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들어봤어요. 예, 심줄이 이상이 생기는 회전근개 질환들, 파열이라고 네. 하죠. 그다음에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흔히 말하는 오십견. 오십견.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릎 관절염 생기는 것처럼 어깨도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네. 뭐 대개 이런 정도의 질환이 많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질환명이 되겠습니다. 좀 보니까 뭐 오십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런 뭐 병명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제 골린이들의 전성시대다. 네. 뭐 주린이들의 전성시대면서 골린이들의 전성시대 하면서 맞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예, 원장님 혹시 골프 치시나요? 예, 저도 이제 과거에는 골프 조금 쳤었는데 지금은 네. 골프채를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금은 거예요? 이제 잠시 밀어놨는데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제 조금 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골프라는 운동이 네. 좀 무리가 되는 운동이라는 이제 판단하에 지금 무리가 예, 어깨에 좀 무리가 사실 많이 갑니다. 제가 예.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저도 골프를 치는데 하면서 저도 좀 어깨가 아프고 제 예. 주변에서도 보면 다들 어깨가 너무 아프다. 예. 골프 치고 어깨가 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질환이랑 연결이 되나요? 예, 이게 이제 흔히 제일 흔한 이제 어깨의 그 회전근개가 문제가 되는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어깨 예. 충돌 증후군. 예, 어깨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림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저 상완 골두 머리 부분하고 그 위에 있는 어깨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는 견봉이라고 하는 저 뼈가 있어요. 네네. 저 사이의 간격이 저 사이에 심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저게 이제 골프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거든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당연히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그 외전 30도라든가 또는 전방 거상할 때 삼각근 부분, 그 네. 팔 옆쪽 부분이 그 통증이 있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골프를 이렇게 좀 치다가 아프면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충돌 증후군에 예, 의한 예. 염증 반응일 예, 수 있다. 심줄의 염증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육이 아닙니다. 이것이. 네. 예, 예. 근데 이제 골프 외에도 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또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들이 예, 많잖아요. 예. 그러면 운동을 즐기면서 이 충돌 증후군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세라밴드라고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그 근육을 신장시키고 스트레칭 네.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그 탄력 있는 밴드를 자기 몸통의 이게 앞쪽이라든가 안쪽이라든가 밥쪽으로 이렇게 그림해 볼 수 있다시피 저렇게 당기면서 네. 스트레칭을 시켜주고요. 또 뭐 저거 외에도 앉아서도 책상 그 이 팔걸이를 잡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든가 서서 그 노젓는 운동처럼 네. 그렇게 한 하루에 10회 정도, 3세트 정도 하게 되면은 근력이 증가되고 서서히 저항을 늘리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심줄에 무리가 안 가고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충절 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에 아니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이렇게 예, 좀 예. 밴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질환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파열 이 증후군 제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네.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정확하게 좀 어떤 질환이죠? 예, 이게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그 어깨 근육에 크게 네 가지 근육에 이어진 그 심줄. 예, 이제 딱딱한 예, 그 부분인데요. 어깨의 네. 그 동그란 팔뼈를 이제 돌리는 그런 근육인데 뭐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아까 그 충돌 증후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결국은 끼어가지고 이게 찢어지게 돼요. 파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이제 퇴행성 변화로 많이 오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 30, 40대 청장년층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1년 내에 한 87% 정도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우측 그림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초음파상에서 심줄이 이렇게 끊어지고 네.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수술로다가도 봉합이 안 되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공관절까지 가게 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장년층에서 근육 힘이 좋다고 파열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무리한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했는데 이게 뭐 수술로도 대체가 안 된다고 예, 하면 예. 너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좀 형제 같은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오십견이라고 하는 질환이에요. 정확한 병명은 그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것이 똑같이 회전근개처럼 운동이 안 됩니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거는 대개는 저산소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활막이라고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콜라겐이 침착되고 관절낭이 그 유착이 되면서 통증이 당연히 오게 되고 어떤 그 운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거고요. 대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경추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호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질환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는데 요즘 좀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잠깐 시청자와 전화 연결을 하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저희 내용 네.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오십견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이게 이제 뭐 형제 같은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이 나는 회전근개 파열일까 오십견일까 조금 구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두 질환을 혹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중요한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질환 모두 다 팔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올릴 때는 전혀 올라가지가 않는데요. 주변에서 누가 팔을 올려서 올라가면은 일단은 이건 오십견이 아닙니다.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십견은 자기 스스로도 못 올리고 다른 사람도 내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동결견,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못 올리고 다른 주변에서 도와줘서 내 팔을 올려도 안 올라가면 오십견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오십견 같은 경우는 대개 정상적인 병의 경과가 한 1년 반까지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관절낭이 네. 완전히 유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핌스라고 하는 특수 바늘 이용해서 그 굳어진 데를 풀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관절낭의 그 수압 팽창술이라 해서 관절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관절낭을 터치는 방법. 또는 소량의 스테로이드, 마취제를 쓸 수도 있고요. 도수치료나 뭐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 수술적으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낭 유리술 같은 것도 시행해서 네. 조기에 빨리 이 상태를 굳어진 상태를 풀지 않으면 1년 반 뒤에 풀어진 다음에도
이 근육의 위축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견은 그냥 놔둬도 낫는 병이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낫긴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절의 그 구축 또는 심줄의 약화, 근력의 약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회복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만이 후유증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남이 이렇게 나의 팔을 올리려고 했을 때 들어 올려지면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그리고 안 올려지면 50견. 네, 50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러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어머니가 가구점 일을 하시는데 네네. 어깨랑 목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혹시 어떤 방법이 있나 해가지고 궁금했어요. 어머니께서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0대세요. 60대시고 아프신지는 혹시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아프신지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반년 정도. 네네. 그러면 원장님과 직접 연결을 해드려 볼 테니까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사연은 한 60대 정도 되시고요. 가구점 일을 많이 하시고 목과 어깨 쪽에 이제 통증이 있는 이런 경우인데 제가 정확히 뭐 엑스레이든가 초음파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병명 그 스토리 자체는 아마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90도 이상 팔을 올릴 리는 없지만은 반복적으로 어깨하고 목을 쓰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이제 목하고 어깨하고는 관련이 많아요. 제가 이제 좀 잠시 후에 경추 질환하고 목하고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 어깨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이상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깨에 어떤 질환이 있고 그 질환만을 치료하지 말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깨라고 하는 것은 흉추, 목 부분이라든가 등 부분, 그다음에 허리의 척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치료도 반드시 같이 고려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병원은 가보셨나요? 한번 뭐 가보셨는데 저는 뭐 그때 제가 동행하진 않아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병원을 다녀오시긴 했지만 6개월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셔서 어떤 검사를 받으시면 될까요? 예,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림에 보이셨지만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 그 뼈하고 골두 부분하고 그의 견본 부분이 이렇게 딱 밀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엑스레이 검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까지 하면은 그 심줄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MRI까지는 필요 없고 단순한 검사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진단이 되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증상이 많이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시면은 뭐 결과는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병원 가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료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MRI 하면 이제 또 환자분들이 좀 부담이 느끼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엑스레이와 이제 초음파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거는 진짜 너무 아파. 이거 뭐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들었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석회성 건뇨. 네, 이거 어떤 질환이죠? 이게 거의 뭐 다이나마이트 같은 질환이죠. 심줄에 돌이 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냥 표현이 거의 뭐 불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심줄 자체의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심줄이 이제 눌리거나 퇴행성으로도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30대 이상의 여성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든 돌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체외 충격파 치료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해서 돌을 이제 좀 깨기도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 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경을 이용해서
그 석회를 제거하는 뭐 관절경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진단은 되게 간단합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도 저렇게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있고 뭐 MRI까지 찍으면 또 다시 뭐 있겠지만은 저 부분에 대한 충격파 치료 그다음에 관절경 수술 뭐 이런 거를 동원해서 통증을 없애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응급적으로 견봉하 그 점액낭에다가 소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면은 통증 자체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근데 이제 저것이 자꾸 재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석회화가 있는 거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관절염이다 하면은 관절염은 무릎에만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는 이게 어깨 관절염이 또 있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어깨가 최종적으로는 여러 질환을 거쳐서 좀 말씀드렸던 충돌 증후군이라든가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오십견 이것의 최종 종착지는요. 네. 결국은 어깨 관절염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그것은 다른 무릎하고 똑같이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마모돼가지고 붙는 거죠. 그리고 또 골극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저 상완 골두가 견봉 쪽으로 상완으로 이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절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드물지만은 그 이제 젊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외상에 의한 골절, 탈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내용 중간에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직 연결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내용 조금 더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이게 노화에 따른 질환이잖아요. 예, 퇴행성 예, 질환. 그래서 뭐 무릎이나 이런 데만 생겨도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예. 어깨 같은 데 생기면은 정말 생활에 불편함이 좀 많으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어깨와 목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깨 질환이랑 목 디스크 과연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어깨가 아픈 건지 내가 목이 아픈 건지 이것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요거가 오늘 강의의 굉장히 키포인트거든요. 그 같이 혼재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목 질환 같은 경우는 팔을 올렸을 때 뭐 네. 앞이든 옆이든 올렸을 때 이 어깨는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통증이 오게 된다. 근데 목 질환 같은 거,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깨 질환은요, 누우면 심해져요. 누우면 심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팔꿈치 이하로는 통증이 뻗치지를 않아요. 근데 목 질환은 일단 팔을 올리면은 편해지고 또 통증의 양상이 팔꿈치 이하로 아파요. 이게 가장 큰 구별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깨는 팔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다음에 삼각근 부분이 아프다. 누우면 더 아프다. 밤에 잠을 잘 수 없다. 수면이 잘 안 된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목 질환 같은 경우는 일단 팔꿈치 아래로 통증이 있으면은 어깨 질환보다는 목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표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는 예. 하셨지만 또 들으면서도 팔꿈치가 뭐 어떻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적어두시고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 네, 막 저기 어깨도 아프고요. 엉치도 네. 아프고 다리도 막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네. 혹시 병원 가서 네. 치료나 진단을 받아보셨나요? 네, 저기 사진 찍고 저기 주사도 몇 번 맞았어요. 척추에다가. 네. 그래도 맞을 때 뱉기고 한 3일은 괜찮고 도로 아프고 그냥 그래요. 약도 먹어보고 별짓 네. 다 해봤어요. 막 진통제도 먹어보고 그래도
네. 먹을 때 뵙기고 서양이 없어요. 아유, 더우신데 고생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원장님과 바로 좀 연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 하여튼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네. 보면 어깨에도 통증이 있으면서 허리도 아프고 네. 엉치도 아프고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사를 엉치에 맞으신 거예요? 허리에 맞으신 거예요? 아니요, 허리예요. 어깨에 맞으신 거예요? 허리도 맞아보고 엉치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다고 치면은 네. 저는 이제 바로 어깨 치료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치료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어깨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은 우리가 허리하고 엉치 네.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등 뒤에서 근육을 보면 광배근이라고 이렇게 어깨까지 뻗쳐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허리하고 요추. 허리, 네. 요추, 골반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요. 네. 어깨는 정확히 운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허리를 네. 분명히 그 말씀을 안 하시지만 디스크나 협착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머님은. 네.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한 그 안정화 치료, 구체적으로는 네. 통증을 없애는 치료보다는 네. 그 재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네. 허리 쪽에 하게 되면 제 경험으로는 절반 이상은 어깨 통증이 가십니다. 네. 그래도 남는 어깨 통증은 어깨 아까 말씀드린 질환별로 치료를 네. 하게 되면은 아마 네. 많이 걱정을 네.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또 네, 궁금하신 좀 질문 주세요. 네, 그럼 병원이 어디예요, 선생님?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병원명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네. 네 혹시 그 외에 다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 그냥 그것만 다투면 네. 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어머님 이제 저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치료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네. 하나하나 살펴볼 거기 때문에 어머니 우선 이제 전화 네. 좀 내려놓으시고 네. 저희 내용 좀 보시면서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치료를 하면서도 3일 있다가 다시 아프고 3일 있다 다시 아프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볼 테니까 하나하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이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의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래서 치료 어떻게 하는 건데 이 부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깨 질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뼈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나 갔을 때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아픔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대개는 팔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곧바로 어깨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유는 대부분의 어깨 질환이 이제 퇴행성으로 오거든요.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병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깨 질환은 일단은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감소시켜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운동성을 회복하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연하고 그 탄력성 있는 어깨를 갖는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요즘 그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치료가 네.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을 어깨 관절에 적용하게 되면은 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재생을 돕는 줄기세포. 네. 그래서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도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한 30% 정도는 재파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재파열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심줄에 대한 재생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주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는 어깨 수술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빨리 결정해서 네.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치료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로 이제 재생을 도우면서 조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줄기세포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뭐 뭔지 좀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필요할 때 특정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미분화 상태의 세포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 설명하면은
어떤 우리 조직이 손상이 있을 경우 그 조직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놈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조직으로다가 이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런 세포를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줄기세포로 이렇게 재생치료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조금 환자가 개선이 됐는지 생각나는 사례 혹시 있으세요? 예, 그 뭐 얼마 전인데 그 40대 중반 되는 그 우리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레이저 시술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분인데 너무 많이 이제 어깨를 쓰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제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한테 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다 받았어요. 네. 근데 뭐 외전이 한 3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당연히 근력은 떨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시술도 못 하시고 뭐 이런 상태고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도 이제 같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줄기세포 시술을 딱 1회 시행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90도 이상 완전히 올라가고 근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뭐 그런 뭐 좋은 결과를 제가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피부과에서 아무래도 시술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좋아진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줄기세포 그 시술이다라고 하면 조금 국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방금 이제 어깨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줄기세포들이 어디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 줄기세포는 이게 이제 다른 별명이 만능세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줄기세포는 그 어떤 세포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경이 고장났다, 네. 뇌졸중이 있다, 파킨슨이 있다, 루게릭병이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는 척추에 신경이 마비했다 이랬을 때 신경세포로다가 분화될 수 있는 거고요. 간경화나 뭐 간염같이 간세포가 손상됐다, 간세포로 분화될 수 있고요. 근육이 위축이 와 있다, 예, 근육으로 분화가 돼서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장세포가 없다. 그럼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응용 분야는 대단히 넓고 실험실적으로는 뭐 거의 모든 조직을 완벽하게 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여담이지만은 장기 이식을 꼭 그 다른 사람한테 공여를 받아서 하는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자기 세포를 이용해서 3D 프린트로 내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막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는 뭐 이렇게 조직들, 뭐 간 조직,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을 갖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때 혹시 내가 환자로 이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것만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뭐 불신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한데요. 저는 어떤 경우도 다소 오해가 있더라도 희망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줄기세포는 일단은 일정한 양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조직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양이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그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숫자를 많이 해서 많은 조직을 만들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 논문들을 보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숫자가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엔 숫자가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활동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산 채로 우리가 채취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받은, 공인된 그 채취 기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줄기세포를 확보하는, 농축 분리하는 이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진상에 보여지는 게 저게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어떤 예, 원심 분리 원리라고 네.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공인된, 인정된 네. 네. 보건 신기술로 인정이 확증된 그러한 기기를 사용하는가 네. 그것이 가장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는 세포의 그 생존율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면 저겁니다. 세포의 숫자, 예, 절대적인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것이 활동성이 없거나 죽어 있으면은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존율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최소한 그 90% 이상 돼야 돼요. 저것이 굉장히 줄기세포 치료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어깨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재생으로 치료를 좀 도와보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담아서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내용 잠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왼쪽으로 누웠을 때도 아프고요. 네. 예,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아프고, 예, 그리고 가슴과 겨드랑이 근처에 묵직한 돌로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예, 지금 상황인가요? 그, 죄송하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52세입니다. 아, 예, 아주. 저 죄송하지만 폐경이 오셨나요? 예, 46살 때. 예, 일찍 좀 오신 편이네요. 예. 제가 이제 어깨 질환은 또 이제 중요한 게 그 연령이 중요하고요. 또 하셨던 예. 일.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 52세 주부인데요. 예. 예, 컴퓨터를 좀 하루에 한 6시간씩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어깨 질환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하고 이제 하셨던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여쭤봤는데 예. 어깨인데 누우면 아프다. 그랬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목 질환은 예. 일단 아닌 거죠. 예, 예 어깨 예. 자체 질환인데 지금 조금 그 조금 생뚱맞게도 가슴 쪽 이쪽 통증이 예. 있다 이렇게 겨드랑이 쪽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뭔가 예. 하니까 그 자세가 우리가 이제 예. 이 견갑골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개뼈가 예. 이것이 앞쪽으로 이동돼 있는 겁니다. 가슴 쪽으로. 그러니까 아, 예. 자세가, 등이 이제 굽어져 예. 있는 것처럼 앞쪽 네. 우리가 대흉근이라고 하는 이제 가슴 앞쪽에 큰 근육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은 그 속에 이제 예. 소흉근도 있게 되면은 이 견갑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골반처럼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앞쪽 근육이 같이 굳으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완골하고 견봉 사이에 심줄이 더욱더 이렇게 예. 압착이 되는 거죠. 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누워서 그쪽으로 왼쪽으로 누우면 그게 눌렸던 게 더 눌리니까 더 많이 끼게 되죠. 그러니까 네. 통증이 오게 돼요. 그러면 네. 자다가도 조금씩 움직이면 그 부분이 마찰을 통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치료는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 네. 염증이 생겨 있는 부분을 소염 진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주사요법으로 치료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꼭 가슴 앞쪽에 있는 대흉근이나 소흉근에 그 근육이 네. 풀어진 것을 이완하는, 예, 풀어줄 네. 수 있는, 뭐, 물리치료도 좋고, 스트레칭도 좋고, 뭐, 하나 네. 알려드리면은, 이게 벽 같은 걸 잡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듯이 하면서, 네. 양쪽 네. 뒤에 날개뼈가 있잖아요. 그걸 네. 등을 이렇게 모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 네. 그렇게 하면 앞쪽에 근육이 이완이 되거든요. 네. 그거 하시고 아마 주무시면은,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주셨으니까 물리치료와 더불어서 뭐 스트레칭으로 조금 지금의 그 불편하신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유의점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줄기세포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유의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기세포 치료의 유의점은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줄기세포가 아직까지는 많은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 매직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뭐 완전한 완치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직을 재생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줄기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능세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줄기세포를 도와줄 수 자극을 줄 수 있는 그 보시다시피 그 혈소판이라든가 또는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성장인자들 그다음에 그것이 잘 이동해서 병변으로 이동해서 조직을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SDF1-알파라고 하는 그런 물질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백혈구, 면역을 담당 이런 물질들이 같이 주입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뭐 실제로 시술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줄기세포 외에도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이제 함께 체내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뭐 혈소판이라든지 성장인자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어깨질환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 수 있는지 재생치료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궁금한 점 담아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문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나요? 네, 9897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동차 시트를 장착하는 일을 하는 58세 남성입니다. 10년 전쯤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2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서 반듯한 자세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와, 주무실 때 이렇게 어깨 통증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인 우리가 어깨 충돌 증후군 이런 진단명을 붙일 수 있겠고요. 특징적으로 누워서 밤에 잘 때 수면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이 있는 이거고 특히 하시는 일이 이제 자동차 이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어깨를 많이 움직이고 위로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염증 상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라든가 소량의 마취제,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통증 치료를 좀 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간과에 대해서는 안 될 게 이분 스토리가 어깨에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서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신경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경추에 대한 치료 또 흉추에 대한 척추 치료를 꼭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추와 이제 흉추에 대한 치료를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제 호전된 사례 저희가 아까 이제 피부과 원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또 짧게 혹시 다른 분의 사례도 있을까요? 예, 그 치과 원장님이셨는데요. 병원 원장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깨 질환은 네. 나이와 직업 하셨던 일에 아주 거의 그래서 어깨는 결국은 많이 쓰면은.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많이 쓰게 되면은 조기에 퇴행성 관절이 오게 돼 있어요. 되겠군요. 예, 그래서 무리한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네. 어깨를 보호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나 심줄을 충분하게 수동 신전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네. 그래야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지를 않는 거죠. 그 이제 치과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평생을 좋지 않은 네. 자세로 계속 우리 환자분들의 이제 치아를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다 있었습니다. 그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 그 경추, 목, 허리 디스크 다 있으셨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많은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근육이라든가 그 연골, 심줄의 재생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우리가 이제 그 임시적인 치료들, 보편적인 우리가 그 진통제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근근히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약이 잘 듣지도 않고 효과도 떨어지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관절염 직전까지 오셔가지고 인공관절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수술하기 전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을 때 저에게 한 3회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호전돼서 본인의 그 이제 치과 일을 하시는데 이제 무리는 없을 정도까지 이제 됐고 대단히 고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유 원장님들이 이렇게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좀 통증들을 얻게 되셨네요. 네, 다행히 좋아진 사례를 만나봤는데 사실 이렇게 치료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뭐 상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핵심 치료법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과목 어깨 질환 치료법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젊은 사람의 어깨 통증은 조기에 빠르게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두 번째, 어깨 건강을 위해서 생역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로 손상 조직을 재생하는 데 힘쓰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몸을 그 어깨 통증이라고 해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뭐 흉부라던가 이렇게 날개뼈라던가 모든 곳들이 함께 좀 이렇게 더해진다고 하니까 몸의 균형을 늘 유지하는데 좀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의 주범, 어깨 질환의 종류 그리고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은지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3
02-3772-9433, 02-3772-9459번,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문자 띄워주세요. 네,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 50대 남성분의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셨는데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 이거는 오늘 등장하지 않은 그건 것 같은데. 예, 예. 네, 어떤 병이고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지 8796번님께 지금 전해 주시죠. 예, 우리 그 예 저기 의뢰 주신 분이 굉장히 아주 정확한 병명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식견입니다. 오식견을 그 의학적인 용어로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하는데요. 이분은 뭐 진단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것을 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식견은 특징이 있어요. 한 3개월까지는요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1년까지는 이게 통증이 아니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이걸 동결기라고 하는데 굳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1년 반까지는 서서히 풀리는 회복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오식견이라고 하는 이 진단은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틀려져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오식견은 마지막은 결국은 근육의 약화입니다. 회복이 되기는 다 되는데 마지막엔 근육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이것이 어떤 치료법을 쓰든지 간에 통증을 없애고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병이 끝났을 경우에 정상적인 내 근력 상태가 유지가 되는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조기에 기본적인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근육의 약화,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기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근육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줄기세포 치료가 갖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젊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혹시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빠르게 들어볼까요? 예, 오식견 또 우리가 관절염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질환이지만요. 이 어깨 관절은 결국은 삶의 질하고 직결된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잘 관리하셔서 활기찬 일상생활이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주치의 365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